사도 증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새벽 바로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인데 설교의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길에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를 따르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야 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본 말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겪고 죽음까지 당하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가르친 말씀들, 제자들은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집에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설교했잖아. 그때는 뭘 들은 거야? 이런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렇게 못 들을 정도라면 교인들은 어떨까?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힘을 다해 가르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지금 제자들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청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청탁의 내용이 37절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두 형제 예수님의 최측근에 앉게 달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제쳐놓고 자기 둘을 좌의정 우의정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얘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아예 어머니까지 동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요즘 쓴 말로 하면 엄마 찬스를 쓴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을 제치고서라도 누르고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만 제일 좋은 자리, 최고 높은 자리 차지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길입니다. 3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한 길, 정말 무거운 걸음을 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죽든 말든 자기들만 잘 되면 상관없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치고 나가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본 나머지 열 제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41절 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열두 제자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열 명의 제자도 똑같은 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 모두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 살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만 듣고 끝났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단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한번 둘러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정글의 동물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의 살벌한 경쟁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삶도 차지하지 못한 삶도 불행해집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며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결국 권력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인생의 패턴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 알아주지만 하나님 나라 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섬긴 자가 되어야 된다. 1등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모델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라고 한 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킬 때 쓰는 자기 칭호입니다. 세상은 모두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르다고 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대속물,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 예수님 가장 높아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낮출 때까지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영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기라. 섬김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벌한 경쟁이 벌어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나와 내 식구들만 잘 챙기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립니다. 모두가 살고 행복해진 길, 오직 섬김의 삶을 살아간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 우리 모두가 섬긴 삶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존귀함에 이르는 그런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욱 낮아지기를 힘쓰는 이 사순절기, 그러나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만 하고 자꾸 손에 무엇인가를 쥐려고만 하고 사람들로부터 섬김만 받으려고 하였던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우리 가운데서 서로가 높아지고자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기 십자가를 짊어지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옵나이다. 아멘. 저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